국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주는 많이 먹던 술입니다. 다양한 문헌에 17가지, 17곳에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로 많이 먹던 술인데요. 임원 16지 보양지, 농정회유, 임원 16지 윤씨 음식법, 부인필지, 교군요람 주식방, 운주법, 요로, 박해통구, 소은자빵, 홍제진, 전서, 사가집, 농암집, 다산시문집, 가정집 등 다양한 문헌에 나와 있고요. 이 문헌 속에는 조리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국화주 가정집 2곡 14색이고요. 황화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오늘은 중구일 국화주 마시는 날, 고당에 계신 백발인 모친 그리워라. 원유하는 몸, 괜히 속을 퍼질 수밖에 시시한 벼슬에 마냥 끌려다니기만 새 오솔길 거칠어질 가을날의 비유 사방에 넘쳐 흐르는 서울의 먼지로다. 언덕에 올라갈 엄두도 내지 못하나니 눈에 보이는 것마다 마음이 상할까봐. 이렇게 국화주에 대한 기록이 가정집의 2곡 가정집에 나와 있습니다. 다산 시문집 정약용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옛날에 국화주를 금년에는 조금만 기울이네. 남쪽 언덕에서는 예를 익히고 동쪽 산엽으로 밭 갈러 갔다오. 성중의 풍류 맛은 떨어지고 산속 이래야 기상이 원만하니 국화 향기 아직은 남아 있어도 계절은 이미 겨울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암집 김창협 17세이고요. 국화주, 그냥 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뜻밖의 우리 그대 필마를 몰아 나의 집 살인문을 두드렸는데 한평생 몇 번이나 만날 수 있나. 떠나갈지 한사코 옷깃을 잡네. 산수유술 국화주 마시는 명절 술 한잔 함께 나눌 겨를도 없이 저 멀리 남쪽으로 간 기러기 그 언제 쪽으로 날아오려나. 이렇게 산수유술과 국화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사가집 서거정 15세기 국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이 중구이를 만났는데 비는 전혀 들지를 않으니 등고의 흥취는 이미 져버렸지만 그 누가 나에게 술을 보내올는지 철양한 건 윤리의 집이요 정막한 건 국화주 한 잔일세. 성대에 서라 풍류 구성한 곳 이마대가 몹시도 생각나네. 국화주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가집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국화주 도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삼삼의 오솔길에 국화 처음 옮겨 심었으니 국구의 중양절엔 국화주를 마실 수 있으리. 내가 오늘 아침 비 온 때를 틈타서 심었으니 그때는 중양절에 검고를 안고 와야 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제전서 정조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운양각에 연에 베풀고 앉으니 높은 누각이 더욱 깊고 그윽하네. 삼청동 좋은 경치가 사랑스러워 그대로 열흘 동안을 머물렀구려. 풍년이라 가을은 좋겠고
죽기만 하고 중행절이라 고카주를 서로 권하네. 오늘 밤에 장차 기쁨을 포하려고 다시 연회 열어 논일기로 했다오. 그래서 고카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순잡방 김유 1500년대 초입니다. 황국화주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황국화를 고를 때 향을 맡아보아서 향기롭고 맛보았을 때단 것을 골라 따서 햇빛에 말린다. 이렇게 초과적인 내용인데요. 조리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주의 술 맛은 지극히 향기롭고 달다. 모든 향기가 있는 곳은 이와 같은 법으로 술을 빚을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향기롭고 달콤한 황국화를 골라 햇볕에 말린다. 이 국화를 생명주 주머니에 넣어 술 윗부분에 윗면에서 가깝게 매달아 놓고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밀봉한다. 하룻밤이 지나 후 국화꽃을 꺼낸다. 술맛이 지극히 향기롭고 달다. 향기가 있는 곳은 이와 같은 법으로 술을 빚을 수 있다. 응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명주 주머니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박해 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화향 입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감국이 활짝 피어날 때 좋은 곳을 골라 따서 햇볕에 말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매 같은 모든 향이 나는 곳도 이러한 방법으로 할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술 표면에서 5cm 높이로 위치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화 같은 모든 향이 나는 곳또 이런 법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요록 저자미상 168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뼈골을 부화해 주며 수명을 연장하여 오래 살게 된다. 밑에 부분에는 하루에 세 번, 한 잔에, 한 번에 한 잔씩 따뜻하게 데워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국화 5근, 생정 5근, 구기자뿌리 5근을 함께 찌어서 이렇게 물한 섬을 넣고 끓여 5마리 될 때까지 끓여 즙을 만든다. 찹쌀 5마리로 밥을 지어 고운 누룩가루와 예리 습과 함께 섞어 항아리에 담아 술을 빚는다. 3. 뚜껑을 잘 밀봉하였고 익은 후 걸러 마신다. 4. 하루에 3번, 한 번에 한 잔씩 따뜻하게 데워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온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한다. 조리법입니다. 1. 노란 감국 5대, 생지원 5대, 지골빛 5근을 찍고 물 8마리를 부어 달이되 물이 5마리쯤 되도록 한다. 2. 찹쌀 5마리로 지은 밥과 밀가루 5대를 섞는다. 국화지가 맑아지거든 한 잔씩 덜어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곤요란 조식방 저자미상 1795년 이후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국화를 많이 뜯어서 말려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국화를 많이 뜯어서 말려둔다. 2. 술한 마리면 국화 두 냥을 모시 주머니에 넣는다. 3. 술 위로 1, 2치 5cm 떨어지게 항아리 조등에 매달아
사람에게 보내준다. 이틀이 지나면 술이 향내가 나고 맛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실 주머니 하나에 필요합니다. 부인 필지 빙어각 이시 19에서 20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술한 마리에 국 갖고 두 대를 주머니에 넣어 독 속에 메어 달면서 향취가 가득하다. 매화나 연꽃도이 같이 하면 좋다. 유자 또는 귤 이런 껍질만 벗겨 주머니에 넣은 다음 독 속에 넣으면 독특한 향취가 난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만약 귤, 유자 이런 것들을 술 안에 넣으면 맛이 쉬워지기 때문에 술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매달아 놔야 됩니다. 윤씨 음식법 저자미상 1854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9월 9일에 노란색 국화를 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다.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서 찐 다음 차게 식으면 국화가루 다섯 양과 가루 누룩을 알맞게 섞어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9월 9일에 노란색 국화를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다. 2. 찹쌀 한 마리를 찐 다음 차게 식으면 국화가루 다섯 양과 가루 누룩을 알맞게 섞어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국화의 꼭지를 제거하고 꽃만 두 근을 취한다. 깨끗한 꽃을 골라 술에 넣어 고루 섞는다. 다음날 아침에 거른다. 맛이 향기롭고 맑고 시원하다. 모든 향이 있는 꽃, 월계와 난초꽃, 장미꽃도 이 방법대로 만들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앞전에는 술 위에 한 5cm 정도, 한 두치 정도 올려놓고 하는 경우고, 이 경우는 그냥 술에 넣는 경우입니다. 농정회의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국화술, 유자술 만드는 법, 화양 입주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감국이 한창 필 무렵 꽃을 따서 햇볕에 말린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생유자 껍질을 썰어서 자루에 담아 위 방법대로 술 위에 매달아 놓는다. 껍질을 술 안에 넣으면 곧 술이 쉬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거르지 않는 술입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화술에 대한 부분은 두 개, 유자술에 대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국화술 1, 감국이 한창 필 무렵 꽃을 따서 햇볕에 말린다. 2, 항아리에 술을 담고 술한 마리에 감국과 두 냥을 명주 주머니나 배자루에 담아 술 표면에서 약한 손가락 높이로 달아맨다. 3. 항아리 입구를 밀봉한다. 하룻밤이 지나 자루를 꺼내면 술에서 국화향이 난다. 섣달에 피는 매화처럼 향기가 있는 모든 꽃은 이러한 방법대로 할수 있다 되었고요. 방법이 국화술 1. 거르지 않은 술이 익으려고 할때 꽃받침을 떼어낸 감국과 두 냥을 술에 넣어 골고루 버무린다. 2. 이튿날 아침에 술주자에 짠다. 향이 있고 항아리가 없는 모든 꽃이 이런 방법을 할수 있다. 요거는 술 위에 매달린 거고 술 안에 넣는 방법입니다. 방법 3. 유자술.
생유자 껍질을 썰어서 자루에 담는다. 이 항아리에 술을 담고 유자 주머니를 술 표면에서 약한 손가락 높이로 달아맨다. 3. 항아리에 입구를 밀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항아리 명주 주머니 배자루 또는 배자루가 필요하고 방법 2에는 술주자 방법 3에는 자루가 필요합니다. 농정회 두 번째 취한기 국화술 국화주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10월에 간복화를 채취하여 꽃받침을 제거하고 꽃만 두 권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체로 개화, 개수나무꽃, 난화, 난초꽃, 장미, 장미꽃 등과 같이 모든 향기가 있는 곳은 모두 이 방법대로 술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안 위에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손질하여 폐, 거르지 않는 술, 주배에 넣어 골고루 젓는다. 다음날 아침에 짜면 그 맛은 향기롭고 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감국화를 채취하여 꽃받침을 제거하고 꽃만 두 권을 취한다. 2. 깨끗하게 손질하여 거르지 않은 술을 넣어 골고루 젓는다. 3. 다음날 아침에 눌러서 짠다. 개수나무꽃, 난초꽃, 장미꽃 등과 같이 모든 향기 있는 곳은 모두 이 방법대로 술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복산 주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황주와 같다. 여기서는 또 효능은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골수를 보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장수에 이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되어 있고요. 1. 국화를 볕에 말려 비벼 부순다. 2. 이를 고두밥 속에 넣고 온주가 되도록 익힌다. 쌀과 같이 버무려 시루에 쪄서 익힌다. 백누룩에 버무려 술을 빚는다. 방법 2에 1. 감국화, 생지옥, 국이, 근피 각각 5대를 물한 속으로 삶아 즙을 5말 낸다. 2. 찹쌀 5말로 밥을 지어 익힌 후 고운 누룩과 같이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 3. 익으면 맑게 걸러내어 따뜻하게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루 방법 1은 시루, 방법 2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